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한국 시간 1월 2일 오후부터 3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새벽에 체인이 약 1시간 동안 중단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체인 중단 사건을 포함한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테스트넷3 서포트입니다. 데이비드가 두 개의 질문을 게시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는 노드는 삭제했지만 개인키를 가지고 있다. 다른 노드의 지갑을 가져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에 써라임이 새 노드를 생성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요청 시 가져온 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데이비드는 중간에 노드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에 마에스트로급 멤버 서더 유즐리스 도로즈키나가 일부 크레딧을 수집한 경우 노드를 정지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일 새벽 2시 27분경 체인이 잠깐 중단됐는데요. 이후 약 1시간 뒤인 3시 35분경부터 다시 체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웹3 러버가 노드를 1월 26일까지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에 도로즈키나가 답을 했는데요. 그는 그 후에도 실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6일 이후부터는 인센티브가 체크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에스퍼드가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메스조가 코인베이스 크레딧은 비인센티브 소프트 스타트 테스트넷과 인센티브 2단계 테스트넷 크레딧을 모두 더한 크레딧이고요. 인센티브는 2단계 테스트넷 크레딧을 5로 나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프루빙 풀입니다. 새로운 프루빙 풀이 출시됐습니다. 해당 풀은 OpenGK로 CPU 마이너를 위한 풀이라고 하네요. 노드는 인센티브 종료 기간인 1월 26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일 이후부터는 인센티브가 체크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네, 여기까지 지난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만나요.